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배우나요? 저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승현님이 당근마켓 페이지를 클론하는데 레이아웃을 먼저 잡아주셨잖아요. 그렇죠. 반응형으로 만들 수 있는 레이아웃. 그래서 저희 오늘은 그 레이아웃 잡아놓은 걸 바탕으로 디자인을 한번 입혀볼 거예요. 디자인이라 하면 정확히 어떤 걸 얘기하나요? 지금 이 화면을 보면 당근마켓 화면이랑 비교했을 때 많이 달라요. 확실히 못생기긴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못생긴 거를 좀 예쁘게 만들어주는 디자이닝 작업을 할 건데 이 디자인 작업을 앱이나 뭐 웹앱 개발할 때 퍼블리싱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퍼블리싱. 네. 그래서 퍼블리싱이라 함은 디자이너가 피그마나 그런 디자인 툴에 그려놓은 어플리케이션 화면을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상의 디자인 화면으로 옮기는 작업을 그러면은 CSS 코드로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근데 버블에서는 네. 노코드니까 네. CSS 코드를 짤 필요 없이 네. 그냥 보면서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오. 그래서 저희 오늘 그 작업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그 작업을 하는데 앞서서 몇 가지 알아두면 좋을 개념들을 먼저 배워볼 거예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여백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여백. 네. 저희 지난번에 레이아웃 잡을 때 여기에 갭을 주면서 여백을 잡았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그 사이사이를 떨어지게 네.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그룹 안에 그룹들이 4개가 들어있잖아요. 네. 이 4개의 그룹을 감싸고 있는 큰 그룹에 갭을 주면은 이 그룹 사이사이 간격이 떨어졌어요. 네. 이런 여백 주는 방법이 있고 오늘은 새로운 여백 두 가지를 배워볼 건데 그 두 가지는 패딩 그리고 마진이라는 개념입니다. 패딩, 마진. 맞습니다. 우선 이 화면을 보시면 파란색 부분이 메인 콘텐츠예요. 메인 콘텐츠가 네. 뭐죠? 예를 들면 여기 패딩입니다라는 텍스트가 있잖아요. 네. 이 콘텐츠가 바로 저 파란색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구분하기 쉽게 여기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한번 넣어볼까요? 파란색으로. 네. 쟤랑 비슷하게. 파랗게 넣어줄게요. 그럼 이 파란색 겉을 감싸고 있는 보더가 또 있어요. 그 보더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그래서 지금 컨텐츠, 패딩입니다라는 텍스트 컨텐츠에 보기 쉽게 파란색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어줬고 네. 그 다음에 얘를 감싸는 보더가 있어요. 지금 저희 눈엔 안 보이지만 한번 보더가 보이게끔 해볼게요. 보더 같은 경우는 버블에서는 어피어런스 탭 안에 있거든요. 내리다 보면 보더 스타일이 있는데 지금은 none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더가 따로 표시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솔리드로 바꿔주면 검정색 테두리가 생겼어요. 네, 맞아요. 지금 저희가 패딩이랑 마진에 대해서 배우기로 했잖아요. 패딩 같은 경우는 보더 안쪽에 생기는 여백입니다. 그래서 패딩을 주면 이 보더 안쪽에 여백이 생기고 보더 바깥쪽에 생기는 여백을 마진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보더 안쪽은 패딩이고 네. 테두리 바깥쪽은 마진.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마진은 테두리 바깥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주변 요소들과의 거리를 둘 때 사용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패딩 같은 경우는 저희 겨울에 패딩 입잖아요. 내부를 따뜻하게 해주는 용도잖아요. 그래서 아, 내부에 여백을 주는 건 패딩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마진이랑 패딩을 어차피 이 콘텐츠 밖에 주는 여백인데 둘을 왜 굳이 구분을 하나 했을 때 저희 패딩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줬던 것처럼 마진에도 백그라운드 컬러를 하나 주고 한번 이 둘의 차이를 구별해 볼게요. 네. 여기도 보더 입혀주고 내부에 백그라운드 스타일을 플랫 컬러로 바꿔주면 색깔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얘는 좀 다른 색으로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네. 그래서 패딩입니다라는 텍스트에는 패딩을 한번 줘볼게요. 네. 그래서 패딩이랑 마진 같은 경우는 이 레이아웃 탭에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딩에다가는 패딩을 입혀보면 좀 잘 보이게 좀 크게 입혀볼게요. 20cm. 오! 네. 오! 테두리 안쪽에 여백이 생겼죠. 네, 그래서 이 테두리 안쪽에 여백이 생긴과 동시에 이 텍스트 메인 컨텐츠에 줬던 스타일링이 이 패딩 영역에도 적용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이번엔 마진을 한번 줘볼게요. 마진도 마찬가지로 20씩 줘보겠습니다. 얘는 눈에 띄게 지금 뭐가 달라지진 않는데 바깥 테두리가 하나 더 생겼어요. 맞아요. 마진은 아까 설명해드렸듯이 보더의 바깥쪽에 여백이 생기기 때문에 이 콘텐츠 자체는 그대로예요. 보더도 그대로예요. 근데 주변 요소와의 거리가 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애가 옆에 올 수 없나요? 얘 바로 옆에 딱 붙을 수는 없어요. 그럼 딱 그 마진 선이 네. 최대. 맞습니다. 테두리 안쪽에 뭔가 여백을 주고 싶다 하면은 패딩을 주면 되겠죠. 코로나 때 네. 소셜 거리가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마진은 주변 사람들과 주변 요소들과 거리를 두는 데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배웠던 개념을 직접 어플 상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필요 없는 친구들이니까 이제 지워주고 일단은 당근마켓 페이지를 잘 보면 이 페이지 전체 좌우에 살짝씩 떨어져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지금 레이아웃만 잡아놓은 이 페이지를 보면 좌우가 떨어져 있진 않죠. 그래서 좌우에 한번 여백을 줘보도록 할게요. 네. 당근마켓 화면에서 보면 현재 컨텐츠 바깥쪽에 여백이 있어요. 네, 양옆으로 네. 조금 떨어져 있어요. 맞아요. 내부 컨텐츠를 다 클릭을 해준 상태에서 좌우를 한번 띄워볼게요. 얘는 바깥쪽에 여백을 주는 거이기 때문에 좌우에 마진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8 정도씩 줘볼게요. 네, 이렇게 하고 확인을 왼쪽 오른쪽이 다 떨어졌어요. 그렇죠. 좀 더 보기 편해졌죠. 그 다음에 이 상단에 있는 네 개의 탭을 보면 텍스트가 우측에 있는 경계선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너무 붙어 있어요. 그렇죠. 보기가 불편해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그룹의 안쪽에 여백을 줘야겠죠? 네. 안쪽이니까 네? 패딩. 맞아요. 그러면 얘네 네 개가 다 패딩이 같은 곳에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4 정도의 패딩을 줘보면 훨씬 나아졌어요. 네. 네, 패딩을 줘서 경계선과의 거리는 떨어뜨렸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 다 각져 있는 것 같아요. 오. 네, 그래서 그 각져 있는 부분들을 한번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네. 패딩 마진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각져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여백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둥글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보더를 건드려 줘야 돼요. 각 요소의 보더에 가보면 roundness를 줄 수가 있거든요. 아, 동그랗게 만든다는 뜻이군요. 맞아요. roundness 값을 보면 0부터 20까지 있는데 사실 20 이상의 값을 원하면 여기에 숫자를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저만큼 동그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 선택하고 roundness를 10 정도 줘볼까요? 아, 끝에가 이렇게 동글 처리가 됐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사진에도 roundness를 한번 줘봅시다. 오! 훨씬 보기 편해졌는데 네. 근데 이 리피팅 그룹 내부에도 보면 글씨랑 사진이 너무 딱 달라붙어 있죠? 선생님, 네. 그럼 제가 안에 거 한번 배운 네. 걸로 해볼게요. 좋아요. 한번 해봐주세요. 일단 글씨 있는 요만큼 애들이 좀 오른쪽으로 요 애들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사진이랑. 맞아요. 그래서 레이아웃 들어가서 왼쪽에 패딩을 주겠습니다. 네. 한 8? 네, 이렇게 떨어졌어요. 네. 훨씬 보기 좋네요. 잘하셨어요. 잘 해주셨고 그 다음에 여기 숫자도 경계선에 딱 붙어있는데 근데 이 경계선 같은 경우는 리피팅 그룹 자체의 경계선이거든요. 사실 이 경계선만 없으면 전체 화면과의 거리는 적절히 떨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 경계선이 없어야겠네요. 네. 경계선이 보더죠? 맞아요. 걔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죠? 지금 리피팅 그룹 자체의 보더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리피팅 그룹의 디자인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appearance에 보더 값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appearance 들어가 보면 보더가 솔리드로 돼 있네요. 네. 이거를 none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보더를 없애주면 네. 색깔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위에 옆에 네. 바깥 테두리들이 다 없어졌어요. 맞아요. 근데 그 안에 네. 있는 선은 뭐예요? 요 내부에 지금 각 요소를 구분해주는 듯한 선들이 있죠. 네. 얘는 보더가 아닌 건가요? 네.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리피팅 그룹 안에 있는 가장 큰 요소에 하단에 보더를 줌으로써 선을 그을 수도 있지만 네. 리피팅 그룹 자체에서 각각의 요소들을 분리를 시켜주는 데 사용해라 해서 세퍼레이터가 있습니다. 구분선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맞아요. 얘네를 구분을 해주는 이 세퍼레이터가 지금 보면 솔리드로 설정이 돼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솔리드 라인으로 구분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네. 저 하나 네.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어떤 거죠? 구분선이랑 네. 밑에 사진이랑 내용이 너무 딱 붙어있어서 위에도 네. 여백을 줘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오, 잘 캐치하셨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면은 네. 그룹 이게 되겠네요. 전체 그룹에 네, 여기 위아래에 패딩을 주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오 네. 아래에 더 해야 될 것 줘도 될 것 같네요. 너무 조금 썼네요. 가서 레이아웃 가서 위에 10을 주겠습니다. 네. 아래는 5 그대로 냅둘게요. 딱 좋은 것 같아요.
예뻐졌는데요, 훨씬. 위에 딱 붙어있지 않고 적절히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제일 불편한 게 요 텍스트가 원래 한 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두 줄이 됐어요. 두 줄이 돼버렸어요. 패딩이랑 이런 걸 주다 보면 위치가 좁아지니까 원래 한 줄로 설정했던 게 두 줄로 되기도 네. 해요. 그래서 요 텍스트를 일단은 요 점 구분자를 넣기 위해서 하나로 합친 후에 텍스트 크기를 조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으로 다 감싸져 있는데 텍스트를 하나의 그룹 안으로 이동을 시켜놓고 구분자로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텍스트의 크기를 좀 줄이고 네 11 정도로 줄이고 볼드 처리를 하겠습니다. 폰트에 관한 내용은 우리 네. 뭐 워드나 파워포인트에서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하면 되네요. 맞아요. 이거는 사실 많이 써본 애들이기 때문에 직접 해보면은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얘 색깔도 지금 회색으로 돼 있으니까 회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제 색깔을 바꾸다 보니 또 눈에 띄는 게 이 아이콘의 색깔. 그래서 파란색을 없애고 싶어요. 그쵸. 지금 아이콘의 색깔을 요 친구들이 회색이니까 요 친구들을 회색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요 텍스트도 회색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크기를 좀 줄일까요? 아, 아이콘만 너무 커요. 그렇죠. 네. 아이콘의 크기를 25 정도로. 아, 아이콘은 네. 글씨처럼 몇 포인트가 아니라 네. 가로 세로를 바꿔야 하는군요. 맞아요. 그림처럼. 네, 픽셀 값을 바꿔줘야 합니다. 네. 얘는 볼드 처리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볼드를 풀어줄게요. 좋아요. 자, 아이콘 색깔 바꿔야 될 게 꽤 많아요. 되게 번거롭지 않나요? 네. 네. 새로운 아이콘을 가져오면 기본적으로 파란색이 자꾸 세팅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스타일에 들어가면 스탠더드 아이콘이 파란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 아이콘을 넣었다 하면 다 파란색으로 들어오는 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지금 검정색 아이콘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 아이콘의 컬러를 검정색으로 설정을 해둬볼게요. 네. 그러고 나서 돌아가 보면 다 바뀌어 네, 있어요. 파랬던 아이콘들이 검정색이 됐죠. 다른 애들도 그럼 한 번에 글씨 색깔을 바꿀 수 있나요? 맞아요. 그 스타일 베리어블에도 와보면 프라이머리 컬러, 저희가 자주 쓰는 컬러가 지금 버블 자체에서 설정해놓은 게 디폴트 값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얘도 우리 어플 색상에 맞게 변경하고 싶다 하면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해 네. 주시나요? 네, 나중에 저 부분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네. 그럼 이제 아이콘 색깔을 다 바뀌었는데 아이콘 크기만 조절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하니까 얼추 비슷해졌죠? 네. 고쳐야 될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제목을 조금 굵게 하고 싶어요. 맞네요. 제목이랑 가격에 대한 정보도 굵게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볼드 처리를 했고 선생님 네. 창천동이라고 써져 있는 네. 걔 모양이 네. 다른데 이것도 디자인을 바꿀 수 있나요? 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테두리가 없어요. 드롭다운에 네. 얘는 드롭다운 자체에 내가 드롭다운이다 하면서 너무 존재 네. 표시가 돼 있잖아요. 얘 테두리를 없애주고 싶어요. 드롭다운을 클릭을 하고 내려보면 아니나 다를까 볼더가 들어가 있네요. 아니나 다를까 얘를 넌으로 바꿔줬더니 아 네, 예쁘게 바뀌었어요. 마음에 듭니다. 네. 근데 너무 비슷해졌는데요? 근데 지금 딱 하나. 예약 중? 맞아요. 예약 중 나는 뭐지? 심지어 이 두 번째, 세 번째 다른 요소들 보면 예약 중이라는 없어요. 표시가 없어요. 이 예약 중이란 표시는 당근을 사용해 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전자레인지를 누군가 사려고 예약을 했으니까 이 표시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보여줄 때도 있고 안 보여줄 때도 있어요. 저희 컨디셔널에서 보여줄 때는 예약 중 글씨를 표시한다. 근데 예약 중이 아닐 때는 예약 중 글씨를 표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러면 얘 눈 감기를 해놓으면 예약 중 없어지니까 없어졌어요. 근데 네. 나눔 글씨가 네. 왼쪽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가 너무 덩그러니 중간에 네. 떠있죠. 얘를 컨디셔널로 어떤 상황에는 없애주라 할 때 히든을 시켜줄 때인데 네. 그 히든을 시켜줄 때는
얘 자리를 다른 텍스트의 자리한테 비켜준다. 그러니까 네. 내용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자리까지 다 빼버린다. 그렇죠. 네,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는 레이아웃 탭에 보면 collapse when hidden이라는 게 있어요. collapse when hidden. 네, 이 기능을 사용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네. 나눔 글씨를 왼쪽으로 네. 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약 맞아요. 중이라는 자리까지 없애려면 어떻게 네. 해야 되나요? 예약 중이라는 자리까지 없애려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룹을 선택해준 후에 네. collapse when hidden 이 기능을 활성화를 시켜주면 예약 중이 아닌 항목에 대해서는 이 글씨가 사라졌을 때 가격 정보가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네, 예약 중 자리가 아예 없어졌어요. 네, 근데 예약 중 자리가 다시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시 얘 자리를 내줘요. 네, 그래서 이 collapse when hidden 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예약 중에 또 스타일 적용을 해야 되겠죠. 네, 그거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러면 먼저 네. 색깔을 정해볼게요. 네. 백그라운드 스타일에 가서 네. 플랫 컬러, 맞아요. 그 다음에 초록색, 그 다음에 네. 글씨 색깔은 하얀색이니까 네. 글씨를 클릭해서 네. 텍스트를 하얀색으로, 네. 그 다음에 얘를 좀 굵게, 그 다음에 이 초록색이 살짝 네. 라운드를 줘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예약 중 글씨가 왜 이렇게 위에 있지? 그러면 이 그룹을 선택을 해서 레이아웃 가서 가운데로. 네. 오! 오! 어때요? 아, 아까보단 나아졌는데. 한 번 더 할게요. 네. 글씨가 일단 너무 커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글씨를 또 다시 클릭을 해서 네. 10 정도로 줄이고 그러면 얘가 너무 왼쪽으로 가버렸죠? 네. 그래서 가운데로 일단 정렬을 하고 네. 이 그룹에 패딩을 넣겠습니다. 어디에 넣을 건가요? 충분한 거? 충분한 거 같아요. 네, 충분한 거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약 중에 대해서 잘 작업을 해주셨고 그럼 나눔이랑의 정렬이 안 맞잖아요. 아~ 나눔도 마찬가지로 네. 예약 중에서 설정했던 것처럼 가운데로 옮겨주고 근데 이렇게 해도 나눔이랑 예약 중이 너무 딱 붙어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저희 전체 그룹을 선택해서 그룹 내부에 있는 요소들을 떨어뜨렸던 기능이 뭐였죠? 갭. 맞아요. 그거를 사용을 해서 똑같이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갭을 넣어주겠습니다. 4 정도 넣어주면 살짝 떨어졌어요. 적절하게 떨어졌네요. 오, 이제 좀 그럴싸한데요. 맞아요. 얘도 우측으로 옮겨주면 뭐가 당근인지 모를 정도로 비슷해졌어요. 아, 뭐가 당근인지 모르겠네. 네. 아, 좋습니다. 오늘 배운 거 한번 총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저희 지난번 레이아웃에 이어서 디자인을 입히는 퍼블리싱 작업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여백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워봤어요. 그 두 네. 가지가 뭐였죠? 패딩, 네. 마진. 맞아요. 그래서 패딩 같은 경우는 요소 보도 안쪽에 여백을 주는 거였고 또 마진은 그 요소의 보도 바깥쪽. 그래서 내 외부에 있는 요소들과 사회적 거리를 두기 하는 것처럼 거리를 둘 때 사용하는 여백이 마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디자인 요소들도 함께 봤었는데요. 리피팅 그룹에서 저희 리피팅 그룹 자체의 보더도 없애봤고 네. 또 세퍼레이터라는 기능도 세퍼레이터. 사용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라운드니스, 그러니까 보더에 라운드니스를 주는 것도 실습을 해봤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맛보기로 스타일에서 뭔가 전체적인 앱의 스타일을 바꾸는 전체에 적용되는 네. 표준화 작업이라 해야 할까요? 오. 네, 그런 것도 맛보기를 해봤는데 네, 이 정도 하면은 이제 디자인적인 작업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언제 패딩을 써야 되고 언제 마진을 써야 되지 아직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근마켓처럼 저희가 흔히 쓰는 어플들 있잖아요. 그런 걸 직접 클론해보면서 패딩도 적용해보고 마진도 적용해보면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